행정부와 사법부에 이어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이 입법부까지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 김용호와 진보당 전진희 후보는 민주개혁 진보연합 최초로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존경하는 진보당 전진희 후보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단일화 협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서대문을 국회의원 후보 전진희입니다. 2023년 2월 10일 진보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되어 지난 1년간 주민들 곁에서 뛰어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 시간에 출근하시는 성실한 주민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등원하시는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손자, 손녀 돌봄을 책임지시는 조부모들을 만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장사했지만 이렇게 힘든 것은 처음이라고, 2년 만에 100개의 상점이 닫았던 인왕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상인들, 코로나 이후에 가장 힘든 겨울을 맞이하신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만나왔습니다. 진보당 후보로서 지난 1년은 제게 배움과 성장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 정치적 스승이신 주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제게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의 이익양면을 위한 정치를 하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하라. 이제 이 주민들의 가르침을 받아안고 저는 오늘 진보당 서대문을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에서 보인 무책임성, 민생 파괴, 인권 후퇴, 파탄난 남북관계와 윤석열 정권이 지난 보여줬던 많은 만행들은 2년간의 수많은 우리 주민들의 삼터에 상처를 입힌 2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검찰 독재로, 정적을 제거하고 언론 장악, 거부권 통치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로막았습니다. 지방 소멸, 기후 위기, 저출생, 불평등이라는 중대한 국가 위기엔 무능으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들의 부르짖음은 입이 틀어막혀 사지가 끌려 내려가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 명품백 수수 의혹,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치해 법권 영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 윤석열 정권의 심판 선거로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어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이 입법부까지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서대문 주민 여러분,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권 대일 구류 외교 수장 박진 전 장관이 서대문을 지역에 출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외교 참사를 보도했던 MBC를 고발전을 벌였던 박진 전 장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추진해서 일본의 전쟁 범죄는 감싸주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우리 국민들에게는 치욕을 안겨줬던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한 외교부 장관, 바로 박진 후보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독립운동이 살아 숨쉬는 서대문구에서 출마를 선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서대문 주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에 맞서 박진 후보를 떨어뜨릴 저격수로 민주당 김영호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5주년을 앞두고 나라와 민족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바쳤던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합니다. 역사특별자치구 서대문구의 정치인으로서 존경하는 민주당 김영호 후보와 함께 서울의 중심 서대문에서부터 결단하겠습니다. 서대문에서부터 서울의 봄을 열겠습니다. 민주와 시대의 진보를 향한 우리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서대문을 시작으로 해서 서대문의 봄을 열어갑시다. 저 역시 윤석열 심판의 기수로 서라는 우리 주민들의 명령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